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옥상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동안 뭐 다육이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게 옥상에서 잘 자라고 있는 요 장미하고 제라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거리대에서도 잘 자랐지만 옥상에서는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예, 노란 꽃 이렇게 피었고요. 활자.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장미는 계속 피고지고 지들 혼자서 알아서 피고지고 합니다. 좀 제가 이렇게 질 때 좀 잘라줘야 되는데 바빠서 잘라주질 못했어요.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피고지고 노란 장미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거는 제가 여기 항아리 화분이 너무 조그매서 여기다가 다 삽목해 준 거거든요. 일부 삽목도 해주고 적심해서 삽목도 해주고 포기 나누기도 해준 거거든요. 근데 뭐 여기 크기나 그 규모는 거의 똑같아요. 이제 꽃이 근데 여기가 이제 본 가지 아이들이 꽃이 많이 피고 있고요. 여기도 지금 노란 장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몽우리를 져주고 있습니다. 네, 장미가 확실히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옥상 실외에서 키우는 게 참 잘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제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라늄도 집에서는 꽃을 조그맣게 피우고 많이 못 피웠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꽃 봉우리가 여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핀 분홍색, 진분홍색, 예, 흰 꽃만 아직 안 피고 있네요. 이렇게 제라늄도 계속 잘 피우고 있습니다. 옥상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들도 아주 강한 직사광선에다가 키우면 안 되겠어 갖고 제가 이렇게 의자 밑에다가 빛을 약간 피해가면서 방 그늘에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물은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하고 빗물도 거의 매일 맞춰줍니다. 바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쏘여주고 있고요. 이 아이들도 여기 바깥에 나와서는 오히려 더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군자란. 네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화바이솔인데 제가 연화바이솔 아이들 네포트하고 솔방울바이솔하고 포천바이솔 심었는데 여기가 너무 비좁은 듯해서 포천바이솔하고 솔방울바이솔은 다른 곳에 심어줬어요. 제가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. 조금 있다가. 네, 그리고 이거는 이꽂이. 이꽂이도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깥 옥상에서 요거는 쪼꼬레금이에요. 쪼꼬레금인데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새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구가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염자고요. 염자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. 요거는 큐비크루스토. 큐비크루스토는 좀 아직 더디네요. 금세 나오진 않아요.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는 뭐 어딜 가나 옷자라고 잘 자랍니다. 퍼플 딜라이트. 뭐 이렇게 옥상에 올려왔더니 이제 새까지 물이 들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요거는 오팔리나인데 오팔리나도 몇 개 뭐 한두 개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. 좀 있으면 더 나오겠죠. 오팔리나. 네, 퍼플 딜라이트는 계속해서 제가 자구를 떼내서 입꼬지를 하고 있고요. 요거 염자입니다. 염자는 좀 더디게 나오더라고요. 빨리 나오진 않아요. 요거 염자인데 같이 퍼플 딜라이트하고 같이 해놓은 건데 염자가 좀 더디게 나오고 있습니다. 요거 조그만 거 요거는 그거예요. 러블리 로즈. 러블리 로즈 완전히 철화로 나오고 있네요. 철화로 예쁘게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요 옆에 것들은 이거는 이제 블루 엘프고 요거는 석연화고요. 석연화. 네, 석연화.
다 석연화입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석연화고 가운데 있는 거는 석연화고 요거는 섭세실리스 금이에요. 석연화. 석연화고요. 여기 섭세실리스 금 요거 조그만한 거는 섭세실리스 금이에요. 옆에 거는 석연화고 섞였습니다. 많이. 석연화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. 요거는 제가 이제 12분한테는 신청 받은 분에게는 제가 가을까지 키워서 예쁘게 키워서 보내드릴 거고요. 나중에 쪼꼬레금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보내드릴 겁니다. 제가 요거 연화 바이솔 옆에다 심으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요거 바이솔 여기 큰 곳에 심어져 있던 거 연화 바이솔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갔고요. 아주 번식을 참 많이 합니다. 바이솔들은. 네, 그래서 옆에다가 솔방울 바이솔하고 포천 바이솔 이렇게 같이 심어줬습니다. 예쁘죠? 네, 그리고 연화 바이솔도 여기다 하나 심었고 솔방울 바이솔도 은근히 번식을 많이 합니다. 포천 바이솔은 아직 번식은 안 하지만 솔방울 바이솔하고 같이 심어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연화바이솔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연화바이솔도 번식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 이꽂이 할 때 한두 개씩 따서 보내겠습니다. 이것도 그리고 요거 이꽂이도 네, 이렇게 사계절 내내 피고지고 노란장미 예뻐요. 빨간장미도 꽃봉우리가 맺혀져 있는 거, 피려고 하는 거, 활짝 핀 거, 활짝 펴서 지고 있는 거 두 개, 그 옆에 또 꽃봉오리까지 이렇게 장미는 사계절 내내 피고지고 실내에서 있을 때보다 요 옥상에 와서 훨씬 건강합니다. 아이들이 요 옆에 있는 거 제가 삽목해 준 거 가지치기 해서 삽목해 준 것도 있고 포기나누기 한 것도 있거든요. 완전히 옆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크고 더 무성하게 컸어요. 봉우리. 근데 꽃은 요 본가지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요 가지치기 하고 선목해 준 것은 아직은 꽃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꽃을 하나 두 개씩 계속 이렇게 맺혀주고 있습니다. 꽃봉우리가. 그리고 요거 제라늄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실내에 있을 때보다는 옥상에서 바람 맞고 비 맞으면서 계속 봉우리가 피고지고 해요. 예, 분홍색과 진분홍색. 하얀색은 아직 안 피고 있어요. 분자란 바이솔, 솔방울 바이솔하고 옆쪽 포천 바이솔, 연화 바이솔 너무 예쁩니다. 네, 연화 바이솔 잘 자라고 있어요. 튼튼하게. 네, 입꽂이 아이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옥상 위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 아이들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시원시원하게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